미국의 스트라토 런치는 날개 길이가 117.3m로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진 비행기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설립한 스트라토 런치 시스템스가 이 비행체의 설계를 담당했고, 버트 루탄의 스케일드 콤포지트사가 제작을 담당했다. 이 비행기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동체를 가진 쌍동체 항공기로 동체 길이 72.5m, 높이 15.2m이며 보잉 747에 사용된 제트 엔진 6개를 달고 있고 바퀴는 총 28개이다. 다른 비행기와 비교를 해보면 날개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다만 본체 길이로는 여전히 안토노프 AN-25를 따를 비행체는 없다. 이 비행기는 인공위성 등의 발사체를 싣고 약 10.7km 높이의 상공으로 운반해 지구 궤도로 올려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화물을 실은 우주 로켓을 중력 돌파를 위해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지상 발사 대신 중력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상공에서 발사해 우주로 쏘아올려 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식이다. 2019년 4월 첫 시험 비행에 이어 21년 4월 두 번째 비행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매물로 나온 상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의해 우주 발사체의 개발이 재사용 로켓으로 바뀌는 트렌드여서 과연 이 스트라토 런치가 앞으로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